반갑습니다. 하이 미영쌤의 아낌없이 퍼주는 강의. 오늘도 저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클릭해준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막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앞서 녹화를 했던 영상을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강의를 할 때 반응을 해주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시면 서로 호흡을 하면서 그들의 리액션을 보면서 같이 즐겁게 수업을 할 수 있는데 PPT를 펼쳐놓고 그리고 혼자 컴퓨터를 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색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 더 질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PPT도 한번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Phonics, 장모음, Long Vowel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 싶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저를 성장시키는데 상당한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배운 내용들을 잠시 짧게 복습을 하고 본 강의인 장모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 vowels는 다섯 가지 알파벳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쵸? 자, 모음은 A, E, I, O, U 다섯 가지이고 나머지 21개가 자음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단 모음, short vowels는 이 다섯 가지 모음이 어떤 발음이 난다고 했죠? 네, A는 입을 크게 벌려서 에 E는 입을 살짝 옆으로 해서 에, I는 E, O는 O와 I의 중간 발음이지만 I에 조금 더 가까운 발음이 될 수 있도록 어라고 발음을 해주시고 U는 어 발음으로 가르치시면 된다고 알려드렸고요. 알파벳 소리에 해당하는 우리가 발음은 단 모음과 자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알파벳 A는 에, B는 B, C는 K, D는 D, E는 E, F는 F, G는 G, H는 H, I는 E, J는 J, K는 K, L은 L, M은 M, N은 M, O는 A, P는 P, Q는 Q, R는 R, S는 S, Z, T는 T, U는 O, V는 V, W는 U, X는 X, Y는 E, Z는 Z. 각 단 모음과 자음에 대한 자세한 발음과 적용되는 단어들은 앞에 강의를 반드시 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외에 자음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 보시면 알파벳을 먼저 듣고 그 다음 단 모음, 자음 강의를 들은 후에 오늘 강의할 장 모음 강의를 꼭 수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모음 long vowels를 한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발음 기호는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는 이 알파벳을 철자를 보고 발음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 이 발음 기호를 참고를 해서 익힌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발음 기호를 붙여놓았는데 이 발음 기호를 보면은 모음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중 모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땡땡 되어 있는 것을 길게 발음하는 표시죠. 그렇죠? 그래서 장 모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 모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이중 모음과 장 모음 이렇게 따로 개념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가르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은 학습을 하는데 약간 지치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약간 어렵게 이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공부가 조금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어서 가르치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중모음은 장모음 안에 속하는 것이라고 부모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냥 길게 소리 나는 모음 또는 장모음을 배워보자라고 이 한 단어만 사용을 해도 괜찮고요. 이중모음은 어떻고 장모음은 어떻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장모음은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네, 정말 쉬워요. 이 장모음은 알파벳 이름 A, E, I, O, U
알파벳 소리 그대로 나는 것이 장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A는 A, E는 E, I는 I, O는 O 그대로 발음되는 거죠. 그리고 U 같은 경우에는 자, 자음까지 정확하게 한 친구이면 금방 대답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U는 자, U 발음에서 어떤 소리와 합쳐지면 U 발음이 될까라고 했을 때 네, 짝대기를 하나 더 붙여주는 발음 이, 우가 합쳐져서 이유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Y 발음을 넣는다고 금방 아이들이 놀랍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른 기호의 이 Y 표시에 이것은 J가 아닙니다. J는 Z 발음이 난다, 그렇죠? 이 표시의 발음 기호는 Y의 표시입니다. Y의 E의 표시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U 같은 경우에는 Y와 U가 들어간 U로 발음이 될 거지만 이 Y가 빠지면 U 발음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U로 긴 발음이 나거나 또는 U 발음이 난다라는 거 그 정도 선으로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Phonics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발음 기호를 가르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발음 기호는 어느 정도 인지력이 올라갔을 때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 단어를 찾을 때 발음 기호를 보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긴 하지만은 알파벳을 처음 배우고 파닉스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들에게는 이 발음 기호를 가르치지 않고 지금은 뭐 하는 거죠? 네, 파닉스. 알파벳의 철자를 보고 우리가 그 소리를 추측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알파벳 그대로 소리 나는 것이 장모음, 길게 소리 나는 모음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고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중모음이 뭐다, 장모음이 뭐다 개념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책들인데요. 학생들에게 교재를 선택할 때 잘 모르시겠다면은 이 교재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교재는 교사용 성인용 교재와 그리고 학생용 어린이용 교재인데 이 교재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책의 장점은 미국에서 직접 가르치는 방법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 원서고요. 하지만 50년 이상 된 미국 홈스쿨 교재이기 때문에 발음 설명만 정확하게 하면은 스스로도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아주 유용한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매처는 네, 네이버 검색에서 저희 교육업체 명인 높은 꿈자리를 검색을 하셔서 쇼핑 목록을 찾아보시면 쉽게 이 책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모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파닉스 교재에서는 대부분 장모음을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또는 장모음, 이중모음을 따로 해서 단편적으로 적용되는 몇 개만 가르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장모음은 단어를 읽고 쓰고 듣고 하는 데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자세하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장모음을 제대로 배우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자동으로 단어를 배우면서 장모음을 배우면서 단어 100개 이상을 자동으로 습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는 폭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단모음, 자음, 장모음 이 순서대로 학습을 해나갈 때 이 파닉스가 들어간 문장을 듣는 즉시 바로 받아쓰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장모음은 뭐라고 했죠? 네, 알파벳 소리 그대로 발음하는 것이 장모음이다. 자, 그러면 알파벳 A는 단모음일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에라고 발음했지만 그러면 장모음일 때 A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A는 단어 안에서 A와 Y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A와 E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A와 I가 같이 있을 때 이 A는 장모음 소리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뒤에 따라오는 요 Y, E, 그리고 I는 무음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적을 때는 철자를 반드시 적어야 되고 읽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 탈락 소리입니다. 자, 하지만 A 뒤에 따라오는 이 Y, E, I를 보고 이 A가 단모음 에 소리가 아니라 장모음 A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래서 A가 앞에 반드시 오고 뒤에 Y가 오거나 E가 오거나 I가 오면 이 앞에 오는 A는 장모음 A 소리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단모음을 표현을 했을 때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A를 쓰고 짧게 표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에 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지만은 단어에 장모음이 나타날 때는 예를 들어 저렇게 돼 있을 때는 길게 발음한다고 해서 위에 짝대기를 꺼서 표현을 할게 줄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단어에서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 위에다가 길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우리들끼리의 약속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단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가 I와 함께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rain, sail, mail, nail, tail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학생들이 앞에 자음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이 장모음 A 소리를 알려줄 때그 조합된 발음을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단어들을 보시면 R은 르에다가 A, 느가 받침 소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장모음 A로 표시를 한다라고 표시를 같이 해주면서 읽는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보세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 A랑 단모음 E가 합쳐져서 이중 모음이라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참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 단모음 A가 어떻게 발음 나죠? 요런 발음 기호가 있었잖아, 그쵸? 입을 크게 벌려서 에라고 발음하고 이가 합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가 아니다, 그쵸? 어떤 발음 기호죠? 네. 이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에 발음이 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중 모음으로 가르치면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리고 미국 학생들이 직접 배우는 대로 A는 알파벳 소리 그대로 A라고 발음을 한다. 그래서 뒤에 있는 I는 묵음 처리가 된다. 뒤에 있는 I는 묵음 처리가 돼서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읽을 때는 이 A가 장모음 A 소리가 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Rain, sail, mail, nail, tail. 자, 그러면 A와 E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들은 어떤 것이 있냐? Save, cake, lake, wave, tape. 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중 모음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장모음 안에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가 끝에 탈락 소리 E와 같이 쓰면은 이 E 때문에 앞에 소리가 장모음 A 소리라고 바뀐다고 기억을 해놓으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자, E를 탈락시키고 자, 장모음 소리를 읽어보면 save, cake, lake, wave, tape라고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와 Y가 있는 단어는 play, pray, way, tray, day가 있습니다. 자, Y는 동일하게 소리가 안 나는 묵음 탈락 소리이며 이 Y 때문에 A는 장모음 A 소리로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play, pray, way, tray, day. 네, 잘하셨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A를 강조하다 보니까 강세를 A에 두고 E에 강세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E가 아니고 어디에 강세를 둬야 되죠? 앞에 있는 A에 강세를 둬야 돼요. A.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rain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읽지 않죠. 앞에 강세를 두어서 앞에 모음에 강세를 두어서 rain, sail, mail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고 save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를 save, cake 이렇게 읽지 않도록. 그리고 play와 pray는 발음이 다르다, 그쵸? L과 R 발음은 자음을 연습을 할때 계속 연습을 하지만 이 장모음과 조합하는 발음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발음입니다. play 같은 경우에는 pull에서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게 L입니다. 하지만 R은 리을 받침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pray, pray, pray로 발음을 연습을 할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장모음을 배우고 나서는 저는 학생들에게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이 문장을 계속적으로 숙달을 하게 하면은 어떤 탈락 소리가 A와 함께 있을 때 장모음으로 바뀌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문장을 암기를 하면 되냐면 I play a game on a rainy day. 자, 이것만 기억을 하면은 금방 A가 장모음으로 되는 소리를 기억을 할수 있어요. I play a game on a rainy day. 모든 적용되는 단어를 알수 있죠. 나는 게임을 한다. 비 오는 날에 장 모음을 가르치실 때요 문장을 학생들이 익혀주면 어린 학생들도 몇 번만 반복을 하면은 파닉스를 배우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문장들을 쓸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